안녕하세요. 스티반 부동산 TV의 스티반 레이첼 인사드립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저희가 처음으로 같이 이렇게 네. 스튜디오에서 찍는 것 같습니다. 네네. 네. 오늘 저희가 근데 모인 이유가 있잖아요. 네, 4월 1일부터 오픈할 수 있는 퍼스트 홈 세이빙스 어카운트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모였습니다. 굳이 우리말로 따지자면 첫 주택 비과세 예금 구좌예요. 비과세라니까 좀 기분이 좋네요. 네. 이 프로그램은요, 첫 집 구매자들이 1인당 연간 8,000불씩 5년에 걸쳐서 최고 4만 달러까지 예금할 수 있는 비과세 주택 저축 프로그램이에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RRSP와 TFSA의 장점을 좀 합쳐놓은 계좌잖아요. 맞아요. RRSP의 장점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? RRSP는 그 해의 인컴 소득을 RRSP에 네. 컨트리뷰션 한 만큼 절세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. TFSA는 그동안 운영했던 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. 이 어카운트는 두 가지 장점을 모두 다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. 예를 들자면 연소득이 5만 불이다. 네. 8천 불을 여기다 갖다 쓸 거니까 4만 2천 불에 대한 소득세를 내면 되고 거기서 생기는 이제 투자 수익이 있을 수 있잖아요. 투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내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. 네, 자격 조건이 몇 가지 있는데요. 첫 번째로는 18세 이상 캐나다 거주자여야 하고요. 네. 지난 4년 동안 무주택자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. 맞아요. 생애 첫 구매자가 아니에요. 네. 2019년, 20년, 21년, 22년, 4년 동안 무주택이었으면 금년도 지금 4월 1일부터 개설할 수 있다는 거. 이제 어떻게 뽑아서 쓸 수 있다고 하셨죠? 뭐 은행 가셔야 되겠죠. 네, 무슨. 그 사이에 제가 사용을 해서 구찌를 사게 될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 되나요? 내야 됩니다. First home buyer의 first bag 이런 건 아니죠. 안 돼요? 네. 어떻게 그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? 뽑는 연도 그 다음 연도 10월 1일까지 집 계약서를 가지고 와야 된대요. 집을 안 샀으면 그 4만 불이 그 년도 소득으로 얹어지죠. 혹시나 그럴까 봐 은행에서 100% 뽑게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. 계약서를 들고 올 때 그럼 진짜 너 집을 샀구나 100% 다 인출해도 돼 라고 네. 하는 식으로 진행된다고 해요. 또한 구입한 집은 실거주해야 된다는 조건도 있다고 합니다. 맞아요. 만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네. 그게 15년. 15년이 되면은 이제 만기가 되어서 RRSP로 트랜스퍼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. 단점이 그거잖아요. 한번 옮겨가면 나머지 인출할 때 소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4만 불을 그냥 안 사고 15년 동안 묵혀놓으면 진짜 미워할 거야. 많은 분들이 이거에 또 헷갈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미 벌써 RRSP에 HBP라는 게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예. RRSP HBP 프로그램은 RRSP에 있는 금액을 다운페이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요. 단점이라면 뽑아서 쓴 금액을 15년에 걸쳐서 다시 상환해야 된다라는 제약이 있습니다. HBP에 적합한 그런 분들이 있고 FHSA가 적합한 네. 분이 있고 결론을 내드리자면 어떤 분들이 이 둘 중에가 좀 더 적합할 것 같으세요? 둘 다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RRSP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맥스가 3만 780불이라고 하거든요. 그 해 연봉의 18%까지 RRSP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고액 연봉자일 경우에는 목돈으로 구입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실 경우에는 8,000불까지 맥스로 할 수 있는 퍼스트 홈 세이빙 어카운트를 사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. 맞아요. 네, 두 가지 다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퍼스트 홈 세이빙 어카운트에 컨트리뷰션 하시고 8,000불 사고 나머지를 RRSP를 구입하시는 방법도 가능하죠. 네. 대표님 하실 건가요? 저는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개인적으로 훅 들어왔는데 연봉이 2-3만 불이다. 네. 금년도는 3천 불만 했다. 네. 그러면 나머지 5천 불은 다음 연도에 같이 컨트리뷰션 할 수 있기 때문에 8천 불 더하기 5천 불은 13,000불. 훅 들어왔지만 제가 벌써 빼는 못 해줘도 되고 맞아요. 총 액수가 4만 불이고 계속 이제 애드업이 되니까 정말 좋은 프로그램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까지 저희가 FHSA 4월 1일부터 가능했기 때문에 은행과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뭐 다운페이먼트 목돈이 준비됐습니다. 바로 또 저희한테 연락 주셔야죠.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Thank you all for watching. We'll see you next time. Bye-bye. Bye.